저희 장인 초대석이 정말 수많은 장인분들이 오셨었죠. 특히 노래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셨었는데요. 오늘 장인분은 한 번쯤 상상해봤지만 한 번도 없었던 장인분입니다. 무려 버스 타기 장인분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피지컬은 플래티넘, 뇌지컬은 에메랄드, 현실은 다이아몬드. 김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송 안 하시는 분인데도 굉장히 색깔이 있는데, 아니 이게 버스 타는 게 어떻게 그 꿀팁이 있을 수 있어요? 버스를 타는 게 일단은 메타를 먼저 무슨 메타인지 파악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챔피언이 무엇인지. 아니 어떤 메타인데요? 지금 메타가 정글 메타예요. 일단 정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혹시 오늘 이 이론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어떡하나요? 반박시 님들 말이 다 맞습니다. 그냥 탑 서폿으로 좀 돌리는데, 지금 메타가 정글 메타인데 탑의 영향력이 좀 적은 바텀 메타기 때문에, 만약 서폿으로 걸린다? 그럼 자신이 잘해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 지금 메타 분석을 하고. 야, 이렇게 해도 이기는구나. 그죠? 야, 이거 MVP가 좀 손에 꼽습니다. 와, 진짜 손에 꼽아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오늘 동현님의 버스 타는 강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서폿 아니고 미드 아니고 탑. 탑,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부터 버스 타는 법 보겠습니다. 이거 사실 큐 잡을 때부터 엄청 중요한 거 아닙니까? 뱀픽창부터 중요합니다. 선픽을 가져옵니다. 뭐냐? 아, 이게 근본 서폿입니다. 탑한테 후픽을 양보하는 거예요. 제가 밴을 할 때 나서스, 트런들, 베인 세 개 중에 저랑 눈이 마주친 사람을 합니다. 지금 본인이 원딜 골라놓고 나서 베인 찾고 있잖아요. 베인 눈 마주쳤죠? 아니 지금 본인... 아니 선글라스 속 눈은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 본인이 방금 원딜을 눌렀잖아요. 아니, 제가 일단 베인을 밴하는 이유는, 원래 탕켄치가 베인을 라인전에서 잘 잡는다라는 소리는 있는데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인전 반반 가고 후반 가면 사이드를 절대 못 이겨요, 베인. 그리고 팀한테 영향력을 너무 많이 끼칩니다. 나서스랑 트런들은 내가 좀 아래쪽에 많이 합류를 할 것 네. 같은데. 아, 근데 이제 스플릿 그렇게 강력한 친구들이 혼자 남겨주면은 정말 못 막으니까. 네. 나는 팀파이트를 가야 되는데. 그죠. 라인전 난이도와 상관없이 그냥 이 친구들의 성장이나 포탑 미는 거를 제가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어가지고. 아, 오케이. 어, 좋습니다. 챔피언을 탐켄치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뭐 탐켄치 장인초대석도 아니고. 제가 버스를 타기 위해서 좋은 챔피언을 좀 생각해봤어요. 탐켄치는 제가 원래부터 쓰던 챔피언이기도 하고 바텀 메타에 너무 적합해요. 골키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 먹어가지고 살려주고. 그죠. 팀을 승리로 이끌어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대참사를 가끔 막아줄 수 있다. 예. 이런 느낌으로다가 상대방에게 넘어갈 듯할 때 내가 쳐낼 수 있다. 룬은 어떻게 들어요? 제가 원래 요 영감의 신발 쾌속 접근을 들었었는데, 강심을 뽑을 때 그 300원 아끼려고. 지금 생각하니까 버스에는 얼건이 맞아요. 슬로우를 넣어서 팀이 데미지를 더 넣어줄 수 있게. 그 영혼까지, 솜털까지 그냥 팀원을 위해서 신경을 쓰네요. 아, 그죠. 채팅으로 일단 정글립 역법 가능하신 거예요. 저희 공식 같은 거. 채팅을 일단 치고 시작합니다. 예. 탑은 라인 주도권을 주면서 할 거예요. 아, 나는 그냥 타워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 저는 라인전 이길 자신이 없어요. 여기 다이아에서는 본인의 실력이 그게 안 되니까. 예, 탐캐치 라인전 센데 왜 이렇게 플레이하냐 라고 하는데. 예. 라인전 약한 애를 들면은 저는 숨도 못 쉬고 찢겨요. 그래서 라인전 센 애로 그나마 산소호흡을 하는 거죠. 그나마 체급이 높으니까 얘라도 버티는 거구나. 네. 어이구. 아, 원래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원래 여기다 1분 15초에 여기다가 와드를 제가 박습니다. 아, 원래 내가 박는구나. 네. 당기면서 시작할 거예요. 이것도 이유가 나중에 나옵니다. 당기면서 시작하는 이유. 다 이유가 있겠죠. 탐켄치가 좋은 이유를 또 말씀드리자면, 라인전이 세가지고 못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도처럼 큐파밍이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멀리 있는 거? 네, 이런 거 해서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요 1레벨을 1을 찍어줍니다. 갱호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라인 유지력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 진짜 한 반년 전만 해도 골드에서 원래 하시던 현지인분이 다이아까지 올라왔으면 여기 라인전 숨 못 쉬는 거거든요, 원래? 숨 쉴 수 있다 해도 히말라야에 올라간 느낌 뭔지 아시죠? 고산병 와버리는 거거든요. 그 친구들끼리 막 5대5 내전 같은 걸 하죠. 네. 와, 봐봐, 저거 미니언 놓치는 실력 봐봐. 그리고 제가 당긴 이유가 지금 나옵니다. 윗바위기가 생겼죠? 이제 라인이 제가 저쪽으로 미는 라인이 형성돼요. 아, 처음에 당기면? 예. 아, 그쵸, 포탑 때문에. 그러면은 상대 정글이 윗바위기니까 나한테 갱을 한번 와야 된다. 네. 탐켄치는 갱의 피가 그래도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니까. 그렇죠. 상대 정글이 탑을 왔다. 제가 회피를 한번 함으로써 팀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거죠. 야, 근데 비딩비딩한 게 더 웃겨요 지금. 아, CS는 아닙니다. 네. 아, CS는 차차하네. 원래 그럼 이 CS 이렇게 놓치시면 어떡해요? 뭐야 이거? 미스. 어? 이러면 이제 팀분이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이러면 져야 돼. 아니, 저항을 할 여지가 없군요. 예, 그죠. 와, 아, 이거는
어 이거 히말라야인데요 진짜? 어 근데 진짜 팀원 장인이라 이기면 이거 레전드긴 하다.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기면 진짜 팀원 장인인 거야. 그러니까 넌 왜 이렇게 팀원이 좋아라고 하는데 저는 게임 외적 그러니까 뱀픽부터 아 이러면은요 어 이거 위험하죠? 어차피 힐 각이었거든요. 제가 봐도 힐 각이었거든요. 이거는 혹시 외모 보셨을까요? 이거 답은 솔킬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할 때 솔킬이 한번 나는 게 중요해요. 와 근데 팀원을 위해서면 텔포를 복귀텔이 아니라 그냥 저기 한타에 아,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만약에 제 리플 같은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팀한테만 쓰거든요. 복귀텔 안 타고. 근데 이렇게 라인이 박혀 있을 때는 애도 일라오이랑 격차가 엄청 심해지면 안 돼가지고 그때만 탑니다. 라인이 박힐 때만. 어 하지만 여기서 큐고 잡았다. 아 이런 거 한 번씩만 해줘요 그냥. 이거 좋았는데요. 이거는 상대가 지금까지 탐켄치가 바보인 줄 한 거야. 그리고 그죠? 우리 팀 이깁니다. 그러니까 일라오이는 속으로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 이 새끼 생맨가?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저는 이번 시즌 실버부터 올렸거든요. 이 계정. 야 근데 이거 이기면 진짜 팀원이긴 하다. 아니 근데 이거는 역법 설계.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역법 해달라고 했잖아요. 거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뱀픽 차기에서부터 팀원들한테 신뢰를 줬어요. 아 이 사람은 선픽 탐켄치를 할 정도로 탐켄치가 자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원거리 미니언이 없어. 자 근데 여기서 궁극기 있거든요. 자 큐 평 궁 방금 W 씹은 거 디테일 보셨어요? 일라오이 W 씹었거든요. 자 길막 하면서 시간 갔어. 잘 가시게. 어? 야 우리 팀 이기고 있어. 저는요 일라오이의 성장만 억제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바미불씨 태블방부터 가요? 예. 아니 아니 그 얼건 가야 이긴다면서요 게임을. 그죠. 근데 태블방을 간 다음에 얼건에 갈 거예요. 자 우리 팀 미드 밀어요. 미드 밉니다 지금. 이게 제 텔포 30초만 시간 끌면은 제가 합류해줄 수 있는데 원딜이랑 미드 정글한테 궁 써주는 게 훨씬 중요해. 그것만 잘하면 돼. 야 우리 팀 4위까지 따면서 이 새끼 정신을 못 차렸죠 지금? 지금 이거 먹히면 넌 죽어? 피하고? 어? 왜 안 먹어? 뭐야? 뭐야 미니언 먹었어요 혹시? 아니요 미니언 못 먹죠. 아 그러네?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라오이가 점프를 할 때 형식상 저지 불가. 아 그래 땄네요. 그러면서 일라오이가 우리 팀 한타에 못 가면서 결국에 우리가 또 미드에서 대승. 야 진짜 버스 야구치기 타는 거 맞지? 나 이제 개발렸는데 이러고 오피점지지 들어가잖아요? 그럼 네. AC 랭킹 9등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아니 이게 지표에 안 나오는 승리 비법이 있습니다. 네. 와 적수 뺐죠? 이러면 죽었죠. 이만 죽었어요. 네. 아예 촉수 못 맞추면 죽어야지. 아, 이러면 이제 20초 용. 저는 바텀 쪽에 있으니까 이제 용 먹는데 돈까지 줄 수 있고. 그쵸. 어? 어? 아... 이건 이제 세나 옆에 있어줍니다. 오케이. 그럼 람버스 누가 지키나요? 사소해! 아 정글이 그지 봐. 살렸어야 되는데? 그죠? 아니 용이라면서요 아까. 용인 거 인지하고 있는데 정글 죽는 걸 가만히 보고 있어? 아 미드도 터져요! 미스. 아니 마우스 잡아 빨리! 무슨 미스야! 어차피 람머스가 탱을 해주고 오리아나가 람머스한테 궁 붙여가지고 궁을 써줄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냥 원딜 옆에만 붙어있으면 돼. 궁만 써줘. 어? 어? 오리아나 누나 죽으면 안 되는데? 자 지금 일라오이 지금 탑 어디 보세요? 자 전멸 W! 어떤 묘실... 어! 살렸어! 그렇지! 아예 왜 앞으로 빼? 아 안 먹혀봐서 몰랐나 보다. 여기 다이아 맞잖아요. 그죠? 어우 야 어머머 큰일 날 뻔했네. 괜찮아요. 악플밖에 더 있겠어요. 악플러드 니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뭐야? 어? 나이스. 와 진짜 맞아. 숨만 쉬는데 이겨주는 거 봐. 싸하다. 이건 테레 타줘요. 어 이거 근거가 있습니까? 팀원 장인으로서. 바론도 같이 쳐줄 수 있어요. 네. 호시보를 대참사를 대비하는 것도 있고 또 바론도 막아줄 수 있으니까 피가 좀 깎였을 때 여기 가가지고 견제를 해줍니다. 어, 나이스. 아이고. 자 이거 지금 아 사일러스가 미쳤는데요. 오늘 궁으로 세나를 지키면서 플래시 깔끔하게 써주고 세나가 저 멀리서 좀 요격하고 있어. 큐 쓰면서 저 버텼어.
됐어. 난 죽어도 돼. 탕켄치만 죽었다. 야, 진짜 불현중 다행이다. 이런 건데 좀 좋았는데요? 역시 연구를 한 보람이 있네요. 그죠? 탕켄치를 연구한. 이때 이제 상대는 싸우고 직후니까 그치. 컨디션이 안 좋을 그쵸. 거야. 그쵸. 왜냐 궁극기 다 썼거든. 그렇지. 이게 팀원이야. 어? 자 이제 우리 가는 거야. 이거. 자 갑니다. 평평평 큐 기절. 자. 야 뭐야 이거 뭐야. 음악 써주고 평 큐 기절. 평. 그렇지. 그렇지. 자 궁극기 얼마 안 남았어. 어 너네 지금 큰일났어. 어 내가 큰일났나? 아니야 너네가 큰일났어. 아 저 보고 그렇지. 그렇게 마무리. 이거 킹치 무서운 거야. 그렇지. 그래서 예. 아 지금 팀은 한 10% 떨어졌다. 안 한대 진 안 한대. 어 농담이네. 오. 어지러지 했겠네. 어? 3렙차. 하지만 상관없어. 왜 와이? 팀원도 대해줄 거니까. 우리 팀 믿음이라. 진짜 오늘 장인분이 이기잖아요? 댓글 난리 날 것 같긴 해요. 와 일라오이 저렇게 게임하는데 진다고? 진짜 게임 뭐 같겠다. 그거. 야 근데 진짜 이기고 있어. 진짜 이기고 있어. 야 미드 싹 밀었는데? 부셨다 이거 못 막는다. 일라오이가 안 가면 못 막. 어? 일라오이 너 B키 눌러야 되잖아. 다 민다! 마고! 됐다! 거기 탈 탄다! 됐다! 근데 진짜 이겼네? 야! 4렙차는 이겼어. 투표 아무도 안 해줬어. 어? 팀 전원이 명예투표에 참여했는데 난 안 받았다? 아니, 이게 버스야! 이게 버스인 거야! 근데 저는 명예 대신 23점을 받았죠? 이게 명예야. 아니 이게 버스에 공식이 있다니까요. 진짜 일장 연설하신답니다. 게임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네. 그러니까 내 잘 팀 잘 승. 팀이 못했지만 내가 멱살을 잡고 캐리하는 내가 못했는데 팀도 못해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네. 지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 내가 버스를 전복시켜 네. 그런 경우가 있죠. 보면은. 근데 잠깐만 내가 잘했는데 팀이 못해서 지는 것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억울하죠. 전제가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가 8개예요. 그죠? 이게 뭐 한번 다 써볼까요? 네 다 써보죠. 좀 당황했나요 혹시 장인분? 어 많이 당황했죠. 아니 분명 아니 제가 어제 본 유튜브에서는 4가지 경우라 했거든요. 왜 이렇게 장인이 없어? 아니 내가 근데 복습을 하고 올 걸 그랬어. 아니 네모 팀 잘 패 있죠. 아 내가 못했는데 팀이 잘한 패배. 네. 이거를 내가 똥 싸서 패배한 거죠 정확히. 그죠. 아까 일라오이가 만약 일라오이가 아니라 아트록스였다면 트런들이었다면 아 우리가 아무리 잘 못 이겨요 우리 팀. 이거를 승으로 바꿔요. 보면 이게 3번의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승률이 60%네요.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죠. 승률을 10% 올렸네. 캐치 승률 60. 이건 롤은. 공식이에요. 간판 보면은 옵션지 8등. 일라오의 에이스. 제가 말했죠. 탑은 영향력이 없어요 이번 시즌. 지금 촬영 날이 12월 네. 말쯤인데 네. 1월 초에 시즌이 바뀌니까 지금 허겁지겁 나왔거든요. 이거 시즌 바뀌면은 저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네. 여러분 버스 타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에이스 랭킹이 아니에요. 점수죠. 어, 아까 시청자분들이 반박하면 맞다고 했는데 티어는 어디신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박 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님 말이 맞죠. 도현 씨 유쾌한 초대석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컷! 고생하셨습니다. 아 재밌네.